자, 안녕하세요. 지금 영상에 대한 이야기를 주구장창 계속 하고 있는데요.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낯선 이야기이기도 하고 여러분들한테는 좀 막막한 이야기이기도 할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게 어떻게 뭐 내가 작업하는데 어떤 영향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언제 영상에 대한 음악을 또 음향을 작업하게 될지 알수 없죠.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는 영상에 관련된 그런 음악과 음향을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분야는 약간 좀 생소하긴 해도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많이 해놓으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지금 풀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고해 드린 대로 영상에 그러니까 사운드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 애니메이션이죠, 주로. 단편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 영상에는 실제 녹음돼 있는 소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될 겁니다. 예, 그런 경우에 음악부터 시작해서 음향까지 다 이제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다.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음악을 만드는 것부터 사운드 디자인을 어떻게 하는지까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이 프로젝트는 우리 제 4학년 지금 졸업생 제자인 정다운 양이 졸업 연주 작품으로 만들었던 영상이고요. 제목은 플래닛이라는 로봇들의 이야기. 두 로봇이 행성에 이렇게 떨어져서 탐사를 하는 과정에 겪게 되는 그런 짧은 모험 이야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길이가 꽤 되기 때문에 이걸 전체를 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기는 힘들고요. 부분 잘라서 팁처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사실상 이거를 작업하는 과정을 함께 하면서 따라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제약이 우리가 너무 많으니까 다 만들어져 있는 걸, 아, 이렇게 만들었구나 하는 걸 리뷰하는 정도로, 갈무리할까 합니다. 자, 먼저 영상은 요런 거예요. 큐베이스는 영상을 같이 작업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도록 잘 만들어져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죠. 자, 큐베이스에 영상을 얹어놓고 봅니다. 자, 이런 영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조그맣게 보이기 때문에 조금 확대를 해볼까요? 이 정도로 크게 한번 볼게요. 이런 영상입니다. 제목이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행성에 뭐 낯선 행성이죠. 개발이 안된 행성 같아요. 로봇 두 대가 탐사를 위해서 떨어져서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생명체가 살수 있는지를 뭐 탐사하는 것 같아요. 아무 사운드가 없으니까 되게 막막하다, 그죠? 네. 자, 이런 영상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음악을 집어넣을지를 상상해내야 됩니다. 기존에 어떤 레퍼런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있는 음악을 편집해서 넣는 작업도 아닙니다. 그런 경우, 작곡을 해야 되는 경우. 자, 이렇게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면서 분석을 해야 되겠죠, 먼저. 그래서 이거 이제 조금 더 발전해 나가면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필름 스코어라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필름에 들어가는 스코어를 작곡하고 또 혹은 편곡을 하고 하는 걸 공부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움직임과 영상이 가지고 있는 뭐 감각적인 모든 면을 통합해서 작곡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전체를 보기에는 그렇고요. 우리 요 정도 한번 보면서 넘겨볼게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장면들이 합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이 과정 속에서 가장 먼저 하게 되는 일은 피아노 같은 이제 손악기, 손악기가 아니죠. 가장 좀 단순한 악기, 본인이 잘 다룰 수 있는 단순한 악기로 스케치를 하는 과정이에요. 여기에는 지금 피아노로 스케치된 부분들은 나오고 있진 않지만 먼저 템포를 어느 정도 정하고요. 그리고 마디를 나누어서 템포를 정한 다음 스케치를 해봅니다. 피아노로 이렇게 대충 느낌을 내가면서 스케치를 해보는 거예요. 자, 여기 제목 나오는 부분에는 이 정도 템포로 가면 되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알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플레이를 하면서도 메트로놈이 나오게 하는 게 주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메트로놈 셋업에서 클릭 while playing 요걸 체크를 해서 그냥 이렇게 템포감을 알 수 있게끔 메트로놈을 틀어놓습니다. 네, 여기서 템포가 변하죠. 네, 9마디부터 변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8마디 정도 진행이 됐던 걸 알 수가 있고요. 9마디부터는 템포가 이렇게 변합니다. 자, 템포를 이렇게 변하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여기서 내가 스케치했던 음악이 어떤 음악의 종류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네, 이렇게 진행이 되고 타이틀이 지나가고 난 다음 또 템포가 또 변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마디가 바뀌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4분의 4박자로 오다가 4분의 2박자가 하나 추가가 됐죠. 그리고 마디가 변합니다. 여기에다가 템포 말고 우리가 시그너처를 추가를 해보면 알 수가 있겠죠. 여기 4분의 2박자 다음에 4분의 3박자가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4분의 4박자로 바뀌어요. 이렇게 하는 데는 다 스케치하면서 이 박자를 박자와 마디를 나누는 거예요. 스케치를 하면서 여기에는 요런 요런 음악 이런 식으로 음악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체 구간을 대략적으로 스케치를 다 잡은 다음에는 이제 악기들을 구성을 해서 소리들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는 아주 모범적으로 악기 구성을 잘 해놨는데요. 먼저 옴니스피어라는 악기에 들어있는 음색 이렇게 이런 소리가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스트링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받쳐줬죠. 자, 이 자세히 보시면 트랙들이 폴더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밑에 쭉 내려가면서 다 이렇게 폴더로 만들어져 있죠. 이건 왜 이럴까요?
폴더로 다 악기 군들을 다 묶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음색을.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음색을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자, 플룻을 한번 폴더를 열어볼까요? 이렇게 열어보면 그냥 일반 플룻 소리. 네, 이런 플루 소리와 이런 플루트의 스타카토 소리, 그리고 세컨 플루트, 그 다음에 세컨 플루트의 스타카토 소리, 이렇게 네 개의 음색을 하나로 통합해서 폴더로, 플루트이라는 폴더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굉장히 음색이 많이 필요로 하겠죠? 자, 이걸 보시면 이미 이렇게 콘탁에 플룻 레가토 음색, 그 다음 플룻 스타카토, 플룻 레가토 스타카토 이렇게 나눠져서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음색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콘탁도 여러 개가 필요할 거예요. 이걸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콘탁을 원래 여러 개를 써도 되느냐? 이렇게 묻던데 당연히 됩니다. 여러분들 베스트 인스트루먼트에 보시면 지금 현재 콘탁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사용이 되고 있죠. 각 콘탁마다 16채널을 쓸수 있다고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음색이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룻도 이렇게 나눠 놓고 오보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눠 놓고요. 그다음에 클라리넷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클라리넷, 클라리넷 스타카토 그리고 세컨까지. 그다음에 바순, 혼. 혼은 서드, 포드까지 있습니다. 혼은 일반 혼 소리와 그 다음에 혼 스타카토. 네, 이렇게 두 가지를 묶어서 하나로 쓰고 있죠. 트럼펫도 마찬가지고요. 자기가 필요로 하는 음색들을 다 이렇게 군으로 묶은 다음에 분류를 다 해놨습니다. 자, 트럼펫도 세컨, 서드, 포드까지 굉장히 그 금관 악기, 브라스 계통의 소리를 그냥 풍성하게 소리를 내기 위해서 악기 구성을 이렇게 한것 같아요. 그럼 트롬본도 마찬가지로 퍼스트, 세컨, 서드, 포드까지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스트링에 가시면은 바이올린 퍼스트, 그 다음에 1-2 스타카토, 그다음에 피치카토, 그다음에 트레몰로, 그다음에 글리산도. 네, 이렇게 굉장히 많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음색을 하나로 묶어서 바이올린 퍼스트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바이올린 세컨,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까지 각각을 이렇게 주법별로 다 묶어서 이렇게 놓고 있죠. 타악기까지. 자,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보시면 93, 네, 트랙이 93개가 되네요. 93개, 93개의 트랙을 가지고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스케치한 것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볼까요? 처음에 옴니스피어 음색으로 이렇게
신비스러운 그런 소리가 나오고요. 스트링이 밑에 맞춰 나오고 있죠. 네, 첼로 소리입니다. 스타카토로 바이올린. 콘. 스타카토와 레가토를 여러 가지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치카토도 나오고 있고요. 음악이 완전히 제대로 퍼져가 되네요. 네, 이런 시험 결과가 이렇게 탁 나왔을 때 여기도 지금 네. 부분 부분 템포가 계속 변하고 있죠. 네. 여기도 여기에 지금 템포를 올려놓은 이유는 네. 빨리 요 한마디가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요. 여기 첫 부분 들어가는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겠죠. 네. 이렇게 8분의 6박자 네. 그리고 4분의 4박자 여기에 리타르단도가 진행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살짝 리타르단도 됐다가 빠라밤 하는 부분. 네. 음악을 먼저 만들어 놓은 다음에도 템포를 이용을 해서 여기 65마디에 네, 이렇게 영상과 딱 맞도록 싱크 시킬 수 있어요. 그죠? 일단 그죠? 네, 요 첫 장면 탁 나올 때를 맞추기 위해서 여기에 네, 리타르단도를 진행을 한 거죠. 요렇게 대충 음악을 스케치 해놓고 나서도 정확한 싱크를 위해서 얼마든지 네,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게 큐베이스의 굉장히 강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런 DAW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면 네, 작곡할 때 영상에 작곡을 할 때 굉장히 편리하겠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네, 템포가 올라갔죠? 템포가 좀 빨라졌습니다. 더
네, 여기 또 음악이 멈췄고요. 여기서 음악이 다시 또 시작됩니다. 긴장감 있는 음악으로. 네, 하프 소리가 나오네요. 여기. 네, 하프. 컨트라베이스 위에 바이올린이 얹혀져 있고요. 여기는 네, 첼로 트롬본 소리죠. 코러스 소리입니다. 긴장감과 네, 그런 걸 극대화시키는 음색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여기 템포가 계속 변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 볼수 있어요. 또 음악이 급변했죠? 긴박한 음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면이 바뀌면서 음악도 바뀌고 있고요. 바이올린으로 다시 시작을 합니다. 정적인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근데 뭔가 진취적이고 희망찬 그런 음악으로 바뀌었네요. 생명이 돋아났거든요. 이렇게 음악이 작곡이 되었습니다. 이 음악 작업하는 데만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됐겠죠, 그죠? 물론 이게 이제 10분도 안 되는 한 8분 정도 되는 8분 한 9분 정도 되는 그런 분량이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아까도 좀 보셨지만 콘탁의 음색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요. 혼만 해도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 그 다음에 트럼펫, 레가토, 스타카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종류. 그 다음에 트롬본, 튜바,
바이올린 퍼스트, 세컨, 비올라, 첼로, 컨트라베이스까지 그리고 각종 타악기까지 굉장히 많은 악기들을 불러와서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팀파니, 베이스 드럼, 마림바, 심벌. 네. 이 많은 악기들이 유기적으로 이 큐베이스가 컨트롤 내에서 유기적으로 아주 면밀하게 우리가 디테일하게 아주 0.1초 단위로 작업을 할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놀라운 거죠. 이렇게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음악만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만들어진 다 만들어진 음악에다가 사운드 작업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또 프로젝트를 우리 도움을 받아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볼수 있도록 합시다. 안녕. Thank you.